Dr. Forrest, dial 118, please. Dr. Forrest. Try to keep your ear away from water. Next checkup is scheduled this Friday. Mm-hmm. Thank you. Okay, bye. Bye. Yes? A lady is looking for you. Yes? 이제 여기가 슬슬 적응이 되나 보네요. 혼자서 나올 생각을 다 하고. 좀 괜찮아졌어요?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. 응? 아무리 찾아봐도 부탁할 사람이 재정 씨밖에 없었어요. 무슨 일이에요? 아무도 모르게 서울에 가고 싶어요. 서울 가서 꼭 만날 사람이 있어요. 전에 말한 친구에게요? 도와주세요. 지금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어요. 정말인가 보네. 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? 난 정희 씨 아버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해요. 된 적은 없지만 이모님한테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분이라 여러 번 들었습니다. 그런 분이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도와주세요. 그거 알아요? 그 친구 얘기 나올 때마다 정희 씨 눈이 슬퍼진다는 거. 그럼 제 청혼은 자동으로 거절당하는 거네요. 내가 못 도와주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나이아가라 투어? 아니, 나이아가라 투어를 둘이서만? 교포 친구들도 같이 몇 명 어울려서 일주일 정도만 갔다 왔으면 해요. 정희 씨 기분도 전환시키고 저도 핑계 끼며 며칠 쉬고요. 병원은? 아, 휴가긴 했어요. 지난 봄에 제가 한 번도 안 쉬었잖아요. 선뜻 해주더라고요.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. 저 닥터님, 더 정희랑 더 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. 괜찮겠니? 저 그럼 서울에 전화 걸어 허락 받겠습니다. 정희가 그러겠다고 하던가? 네. 그 어딜 쉽게 가자고 나설 나이가 아닌데 마음이 편치 않은가 보구만. 걱정 마세요. 투어하고 곧 수속 밟아 서울 갈 겁니다. 일이 잘 되면은 그쪽에서 공부시킬 생각이었었는데. 아직은 수술이 성사되지 않아 충격이 큽니다. 일단은 정희 씨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서울에 있으면서 다시 수속을 밟아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. 어쨌든 고맙네. 자, 이거 번번이 저 닥터님한테 신세만 지게 됐구만. 저 그리고 정희 들어. 관광 잘하고 돌아오라고 전해주게. 너무 저 마음 상하지 말라고. 그래. 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. 그리고 저 애비가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좀 전해주게. 그래. 그래, 그만 끊지.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. 저 오빠 사무실 가요. 다녀와. 환자도 없는데 같이 안 가실래요? 의사가 환자 없다고 이 병원 비워두면 쓰나? 당신만 다녀와. 다시 제자리군요. 정희 수술 못했으니까 우리 결혼 안 되는 거죠? 그죠? 다녀올게요.
도와줘서 고마워요. 서울행 티켓이에요. 정희 씨 덕분에 난 병원 숙직실에서 일주일씩이나 있게 됐어요. 미안해요. 그리고 고맙고요. 자신 있어요? 모르겠어요. 내가 간다고 반겨줄지 어떨지. 정말 그 친구 사랑한다면 용기를 내요. 아무리 주변에서 반대를 해도 두 사람 용기만 있으면 충분해요. 아, 혹시 서울 갔는데 그 친구가 모른 척하면 나한테 편지해요. 내가 당장 달려가서 혼내줄 테니까. 알았죠?